뭐야? 언니 표정 봐. 저 할로윈이에요? 여쿨이다. 무조건 사세요. 그냥 내 인생 마스카라. 이거를 한번 만나보잖아? 그럼 다른 파도 못 써, 그냥. 가족의 친구 만나다가? 아, 이거 써. 외박 글리터. 뭐야? 진짜 대박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랑 언니의 친한 동생, 리피입니다. 제가 오늘 언니랑 파우치 털기를 준비했는데 그냥 저의 집에 있는 모든 찐템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진짜 호덕이거든요. 네. 자신 있어요, 언니. 오, 알겠어, 알겠어. 네, 몰랑이로서 진짜 찐템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가보자고. 가보자고. 짜자잔. 나 진짜 화장품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가져왔다, 언니야. 어? 우리 몰랑이들을 위해서, 나도 몰랑이니까. 네. 가지고 왔는데. 빠밤. 쿨톤 쉐딩 안 써본 게 없는 사람이 오늘 힙템 보여드립니다. 아, 네. 두근두근. 기대할게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어, 3호 제조명? 어. 이건 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거 아닌가? 어, 그치, 그치. 비교적 최근. 그런데 보면 힙템이 보인다. 보여, 보여. 그치, 보이지? 어. 이렇게 보여? 어, 완전 획기 가득. 언니는 웜톤이라서 공감을 못하겠지만. 어, 나 지금 공감 못하겠지.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 잿빛? 잿빛? 쿨톤들은 이걸 그림자라고 표현해, 언니. 이야. 이야, 다르지, 다르지? 어. 이거는 진짜 딱 얹었을 때 진짜 그림자 같은 느낌을 확 주거든? 진짜 괜찮아. 그래서 웜톤 쉐딩 쓰면은 너무 쉐딩한 티 많이 나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그림자같이 연출이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괜찮아. 아, 근데 피부톤이 이렇게 올라가지? 어, 언니가 하는 것도 못 가. 내 피부톤이 왜 올라가? 응? 응? 언니는 안 되겠다. 쿨톤 몰랑이들 추천. 쿨톤 몰랑이들 추천. 어, 그런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어. 와. 와, 이거 나한테는 그림자 같이 올라오잖아. 어, 나한테는 이게 뭐야. 허여벌거 내가 시멘트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쿨분들이 실제로 인생템이라고 많이 꼽더라고. 어,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 잘 뽑혔고, 너무 괜찮다. 근데 또, 최근에 발견한 것이 있다. 어디, 어디? 빠밤. 빠밤. 이것도 너무 괜찮아. 오! 웨이크메이크 쉐딩인데, 이거는 제품력이 그냥 너무 괜찮거든? 아, 원래 그냥 이것만 쓰려고 했는데, 아, 나는 또 코덕이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사고 싶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또 올리브영 맨날 가거든? 그렇지. 그래서 또 심심할 때,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샀는데, 너무 괜찮아. 아, 이거 또 요즘에 샵템으로 많이 보이더라고. 아, 진짜? 어머,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요즘 이거를 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어, 역시, 역시. 이것도 봐봐. 오, 어, 얘도 그냥. 어, 이거는 근데 햇빛 봐봐. 햇빛 그 자체네. 어, 햇빛 그 자체인데, 사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믹스해서 사용하기가 좋아. 아. 봐봐. 오, 어, 약간 조금 컬러가 다르긴 하거든? 오, 어, 그러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컬러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쉐딩이야. 괜찮네. 진짜 괜찮아. 어. 그래서 내가 정착을 한 쿨톤 쉐딩은 이 두 가지다. 그렇지.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그 언니를 경악시켜줄 만한 내가 아이템으로 일부러 선정을 팍 했단 말이지. 네네. 한번 보여드리자면 짜잔. 뭐야? 언니. 언니 표정 봐. 이거는 에뛰드랑 러브이즈 트루랑 이제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데 내 언니가 그런 반응을 할 줄 알았잖아.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게 뭐냐면 뻔 뻔 뻔 뻔 뻔 뻔 뻔 뻔 뻔뻔뻔. 어, 아니 근데 그 쿨 그 자체네. 어, 쿨 그 자체야. 진짜. 그리고 펄은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다. 어. 나는 펄에 좀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어. 이거는 약간 아, 펄 날림 있을 것 같아서 잘 안 썼는데 이건 또 괜찮아. 뻔. 오. 오, 라인이. 난 약간 그러니까 쉬머하게 착 달라붙는 거 좋아하거든. 아. 봐봐. 확신의 쿨톤 아니야? 모브. 어, 쿨. 모브 그 쿨. 자체네. 모브 쿨 그 자체. 내가 좀 힙해진. 약간 그런 느낌 내고 싶다. 약간 오늘 홍대 간다. 어. 이럴 때 이거 되게 잘 써. 어, 그러게 약간 홍대 느낌 있네. 어, 홍대 느낌 나. 어. 아, 근데 에뛰드에서 나 이런 거 나온 줄 몰랐는데. 그니까. 근데 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에뛰드에서 지금까지 나는 팔레트 중에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해. 다음 나왔지. 오. 여러분 제가 뷰티진이거든요, 여러분. 네네. 근데 정말 많은 팔레트를 써봤는데 아,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쿨들이면 에뛰드의 러브즈 뚜루루 들어와라. 들어와. 러브 라일락 들어와. 아, 들어와. 러브 라일락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오케이, 너무 오케이. 좋은데 이 라인이랑 언니 경악할 만한 거 하나 더. 어, 그래. 이건 진짜 경악템이야. 이게 뭐야? 저 할로윈이에요? 이거는 보여줄게. 근데 나도 솔직히 쓰기가 어려운 컬러긴 하다? 어. 근데 이 무드랑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언니?
진짜 이건 거쿨 완전 추천. 어 그러네. 어 근데 언니 텐션 끌어올려. 미쳤다고 미쳤다고. 우와 예쁘다. 요걸로 약간 싹 깔아줘. 그 다음에 블러셔로 그냥 딱 칠을 해버려.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못 건드는 트위터상. 어 근데 격쿨 분들은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긴 해. 어 격쿨한테 너무 추천해 이거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나는 약간 여쿨인데 격쿨인 척 하고 싶을 때 약간 아, 이거. 오버 가능? 오버 가능. 오. 오버 가능. 여쿨 인생 팔레트 지금부터 소개. 네. 여쿨 몰랑이들 지금 집중. 이거는 뮤드의 라일락 모먼트라는 제품인데 아마 쿨톤의 진심인 몰랑이들은 생각할 거야. 이게 또 뭔 쿨이래? 장난해? 이러면서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발색을 해봐야지 진가를 알아. 한번 보여줄게. 약간 소프트톤 같은데? 근데 발색을 하잖아? 그럼 라이트야. 봐봐 언니. 라이트하지? 오 그러네. 어 아까랑 또 무드가 되게 다르지 않아? 이거는 진짜 여쿨 몰랑이들한테 너 너무너무 추천을 하는 게 일단은 제품력도 진짜 괜찮아. 맞아 맞아 이 뮤드가 좀 괜찮아. 어 발색력도 괜찮고 근데 펄은 좀 별로네. 펄은 그래서 사실 잘 안 쓰고 음영감, 컬러감 이거 위주로 쓰는데 확신의 쿨 아니야? 아까 그 에뛰드랑 비교를 하면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연하게 올라와.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여쿨 중에서도 보랏빛파가 있고 핑크파가 있거든?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보랏파는 이렇게 쓰면 돼.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쓰면 되고 핑크파들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 게 난 너무 괜찮다고 보거든? 질감도 너무 좋고 컬러감도 진짜 좋아가지고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 여쿨이다. 무조건 사세요. 약간 이건 기존에 메이크업 좀 하시는 분들. 어 맞아. 메이크업에 진심인 사람. 어 약간 나 같은 사람들이 약간 각 잡고 하기 좋은 그런 라인이라면 그렇지. 이거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용하기 좋은 그런 라인. 그렇지 그렇지. 여쿨 라이트다? 그럼 이거 한번 꼭 써봐야 돼. 오 little by red? little by red. 이거 일단 너무 귀엽잖아 언니. 패키지가 미쳤어. 어떻게? 이게 무드 키보드. 너무 깜찍스러워 보여요. 너무 깜찍해. 근데 패키지 보고 반해서 사실 샀는데 이거는 여쿨 진짜 강추천. 여쿨 너무 사야 돼. 좀 피부톤 밝은 여쿨한테 진짜 추천을 하고 싶거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컬러가 진짜 밝아. 이건 그냥 화이트임. 오 그러네. 그렇지. 근데 솔직히 말을 하면 난 이 두 라인은 안 써. 이거는 거의 한 13호? 그 아랫단계 거의 페일 수준인 한 사람한테 추천을 하는 그런 라인이라면 그냥 나 같은 일반인 좀 피부 조금 밝다 하는 여쿨들은 여기부터 쓰면 돼요. 여기부터 쓰면은 막 그렇게 동동 뜨지 않고 잘 쓸 수 있어. 이게 라이트 톤에 진짜 딱 정석 느낌? 아 이거 이렇게 탁하고 올라. 아 미안해 언니 묻어가지고. 아 묻었네. 아하. 펄은 안 쓸게. 펄 안 좋아해서. 아하. 내가 보면은 펄에 굉장히 까다로워. 오! 오 진짜 봐봐 이거는 확신의 쿨 팔레트야. 오 그러네. 그치 그치. 라이트 톤이다? 무조건 사야 되고 또 쿨톤 뮤트다? 또 쓸 수 있어. 그러네. 어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거 버릴지 이거 버릴지에 따라서 그 무드가 확 바뀌어. 아 이거 괜찮다. 이거 기본템으로 갖고 있기 괜찮겠다. 기본템으로 너무 괜찮아. 진짜 괜찮고 나는 그래서 이거 데일리로 진짜 잘 쓰거든. 내가 빨리 나가야 돼. 5분 안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 어떻게 어떻게 바로 집어. 오. 그래서 나는 3번 4번 이렇게. 아, 딱 잘 쓰고 있네요. 딱 벌써 약간 좀 패였어요. 맞아. 오, 그렇네, 그렇네. 이렇게. 근데 정말 정직한 게 쓰지도 않았어. 그러네. 난 진짜 찐템만 패. 세피.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줄 때. 필수죠, 필수. 필수템. 그쵸, 나는 그쵸. 진짜 섀도우 팔레트에 아이라인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으면 때리고 싶어, 진짜. 여보세요! 정신 차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냥 끝나. 너무 괜찮아. 쿨톤 몰랑이들 너무 사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나쁜 얘기 하나 해야지. 이거 펄이 안 발려요 그냥. 발려요? 아니요? 발리냐고요? 안 발려요. 그냥 안 발려요. 그 정도로 그냥 안 발렸어. 그래서 내가 안 쓰는 이유가 있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구나. 맞아. 정확하네 언니. 못 써 못 써. 그래서 나는 음영감 위주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다. 나는 약간 쿨톤 팔레트 말고 쿨톤 싱글로 이런 식으로 딱 구성해서 하나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뭐 제조사분들 보실 거 아니야? 네. 제발 참고해주세요. 네. 네네. 다음은 아이브로우 딱 필수템. 이거 나의 찐템인데 이것도 시딩으로 보내주셨어. 다 썼거든? 그냥 내 손으로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그냥 샀어. 진짜 너무 좋아. 컬러가
안 나오네. 그레이스 토프라는 제품인데 아마 아, 롬앤이구나. 롬앤인데 이거 아마 쿨톤 몰랑이들 알 거야. 컬러감이 회갈색의 그 딱 정석. 쿨톤 아이브로우다. 나는 무조건 이거 추천해. 진짜 가성비도 너무 괜찮은데 적당하게 슉슉 잘 그려져. 그리고 컬러감이 사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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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기 때문에 쿨톤 진단 받았는데 아이브로우 못 써요? 이거 사세요. 저기 뚜껑 없는 것보다가 찔이야. 그다음에 마스카라. 마스카라 굉장히 예민해. 나도 예민해. 언니도 예민해. 나도 예민해. 정말 잘 쳐져. 그렇지. 정말 잘 쳐져. 네.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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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봤지만 딱 두 가지. 응. 내 인생템. 나 에뛰드 가야지. 컬픽스 마스카라. 너무 유명하지. 솔직히 말해 뭐해. 그렇지. 이거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안 처진다라고 느껴지게 해준 제품이 이거거든. 근데 솔직히 단독으로 쓴다 처져. 근데 이게 트위저를 안 가져왔네. 지금 기획세트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이거 기획세트로 옛날에 트위저를 같이 증정을 했었거든. 맞아, 맞아. 그거로 같이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이렇게 만져주잖아? 그러면 안 쳐져. 맞아, 맞아. 내가 그거를 사용을 해보고, 가닥 속눈썹은 에뛰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안 쳐져. 그치. 대신에 트위저랑 같이 좀 밖에 오래 나가야 되고, 그럴 때는 이거 진짜 같이 꼭 사용한다. 그 정도 너무 괜찮아. 그리고 V 이건 그냥 내 인생 마스카라. 가닥 속눈썹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 인생 마스카라. 그 너무 정도로? 좋아해. 이거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일단은 막 떡지게 발리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싫고 얇게 발리는데 깔끔하게 발리면서 컬링되는 제품을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딱 그래. 진짜 내 인생 마스카라고 지금 화가 났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여러분들 꼭 쓰세요. 어떡해? 그니까 나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카라 안 했거든? 지금 보여줄까? 피 저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마스카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여주면 이건 디어달리아거든? 이것도 진짜 괜찮아. 짱쨍하게 잘 올라가고 나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뷰러 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 보이지? 이것도 찐템이야, 언니. 그 굴곡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 나한테 딱 맞아.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 오! 괜찮지? 근데 이거를 이제 피 마스카라. 그냥 나 진짜 뭐 이렇게 안 하고 스킬 안 쓰고 그냥 할게. 그냥 막 해. 안 덮죠. 오! 진짜 완전 자연스럽게 롱래쉬 되고 컬링도 장난 아니고. 뭐야? 너 속눈썹 원래 이렇게 길었어? 약간 이런 느낌 줄 수 있다니까? 왜? 열받아? 살짝? 이 와중에 또 예쁘게 올라가는 거 봐. 언니 봐봐.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지금 전후 차이 보여줄게. 오! 대박이지? 오! 너무 괜찮지? 오! 이 정도로 이게 진짜 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야 되겠네. 이거 진짜. 언니, 나 이거 쟁여놨거든? 언니한테 줄게. 내 돈 내서. 너무 괜찮아. 이것도 물론 시딩을 처음 주셨는데. 저 진실의 미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진실의 미간. 오늘 제품도 다 진실이야. 언니 봐봐. 속눈썹 붙였니? 안 붙였어요. 나는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두 개는 꼭 챙겨. 오케이. 찐템 또 나가야지, 언니. 그쵸. 블러셔. 블러셔 다이어트 갑니다. 오케이. 와, 이 중에서 남자친구 만날 때 딱 하나밖에 못 발라. 언니. 어떡하지? 어떡해. 딱 그럼, 하나밖에 못 발라. 그거 어쩔 수 없다. 아니 무슨 광고 같네? 아니 진짜 미치겠네. 답답해.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봐봐. 뭐야? 아니 이거 아장났어? 아니 이거 이거 뭐 흘러내렸어? 아니 이거 진짜 아니 광고를 최근에 했어. 하긴 했어. 봤어. 봤어? 그치 봤지? 그 전부터 그냥 개절승.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 보면 찐템인 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느껴지더라고. 그치 진짜 찐이야. 그냥 옆구리 진심의 몰랑이들한테 추천하거든? 이게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제형. 맞아 맞아. 이거 한번 보여줄게. 마시멜로 같아, 제형감이. 진짜 마시멜로 같아. 봐봐, 보여? 진짜 부드럽게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미쳤지? 이거 여쿨 아니면 솔직히 못 써. 나 지금 또 광기 나오지 않니? 보여. 광기 보여? 보여. 광기 보여. 이거 진짜 너무 좋거든. 진짜 너무 좋았니?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사야 돼? 이게 완전히 흰기가 그렇게 많이 돌지도 않고 난 쿨톤이나 그럼 한 번쯤 써봐야 돼. 너무 좋거든? 진짜 장난 아니거든? 진짜 나 이거 진심으로 너무 추천하거든? 갑자기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싶거든? 그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괜찮아. 이거 제발 진짜 럼미라이트. 럼미라이트. 제발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이거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알았어. 럼미라이트라고 해서 폰트 깜짝이 한번 넣어. 깜짝이 넣어주세요. 알았어. 진짜 너무 괜찮아. 알았어. 근데 이거를 만약 그냥 발라도 솔직히 상관이 없긴 한데 아무래도 초보자인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필리멜리에 이렇게 새로 되는 웨지 퍼프가 있어. 그거랑 같이 사용을 하면 약간 모공커버도 살짝 되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거든. 자연스럽게 딱 펴갈라지는데 그 라인이랑 진짜 찰떡궁합. 진짜 너무 괜찮아. 그래서 난 이거 너무 추천한다. 그리고
힙핸 등장. 오, 아멜리? 언니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발레리나 컬러인가? 이게 뭐지? 엔젤 블러드. 엔젤 블러드? 엔젤 블러드. 이거 진짜 너무 예쁘거든? 내가 다른 팔레트 펄을 진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를 한번 만나보잖아? 그럼 다른 펄을 못 써, 그냥. 왜냐면, 짜라라. 미쳤어요. 어, 예쁘네. 애교살에 발라주잖아? 너무 예뻐. 진짜. 촤라라한 그 광이 진짜 예쁘고 장난 아니거든. 예쁘네. 이렇게 패일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 썼고, 내가 이거는 인생템이라서 이 두 가지는 진짜 평생 안고 가야 돼. 아~ 소개팅 한다? 어. 엔젤 블러드. 아, 엔젤 블러드? 엔젤 블러드. 어. 기억해줘. 어. 애교살 하니까 하나 더. 짜자잔. 어, 쓰르시? 요거는 약간 좀 더 청순하면서 야쿨 라이트 약간 이런 느낌을 어? 내줄 때 이걸 쓴다면 이건 좀 더 화려하게 아~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가? 그럼 아~ 이거 써. 이거는 조금 더 화려해. 아이 오늘 집 못 들어가네. 아 집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오늘 못 가? 어. 이 정도로 외박글 리터. 외박글 리터. 이거 꺼내는 순간 너 안 들어가니?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지. 어. 라인이 진짜 느낌이 확 달라. 어떡해. 청순가련 클럽. Day and night. 아, day and night. 그 정도로 너무 예쁜. 나 애교살 어. 두 개 골라라 하면 약간 이렇게 두 개. 어, 이쁘네. 어, 진짜 이쁘다. 어, 너무 강력 추천. 어. 아, 우리 협의했잖아. 방금 엄청난 어? 어. 엄청난 다이어트로 탐고 뽑았잖아. 봐봐. Heart percent. 찐템 오브 찐템. 진짜 찐이지 언니. 뭐했어 도대체? 도대체? 아니 진짜 맨날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맨날 집에서 굴러다니고 맨날 아, 어딨어 이러고 팍팍팍 짚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너 지금 이렇게 쓴 사람 처음 봤어. 이거는 하트퍼센트의 크리미 핑크라는 제품인데 내가 입술 외곽선이 진짜로 약간 좀 어두운 편이다? 근데 이거는 발림성도 이렇게 샤라락 되게 잘 되고 잘 잡아줘. 그 어두운 컬러를 이거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입술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싹 하고 바르면은 뭔가 컬러감이 진짜 예쁘게 잡힌다고 해야 될까? 어두운 사람들은 진짜 이거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아, 나는 립 펜슬 그냥 이걸로 정착을 했고 너무 잘 써 그냥. 그 다음에 확신의 여쿨이다. 빨리 알려주세요. 이거. 어. 또 릴리바이렛? 릴리바이렛? 응. 아마 슬러시드 핑크? 슬러시드 핑크? 잠깐만 한번 볼게. 컬러감 언니 경악할 거야. 응. 경악 주목? 뭐야? 진짜 대박이지. 이거는 여쿨들이 진짜 잘 쓰거든. 어? 아 이거 되게 뭐야 이렇게 촌스러워 할 수 있는데 여쿨들이 이런 컬러 잘 어울린단 말이야. 표정은 내가 이거 찍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 밥이냐? 진짜 어, 컬러가 봐봐. 어, 네. 그래 그러네. 예쁘네. 텐션 안 올라오는 거 봐라. 그래서 여쿨 라이트들이 쓰기 너무 괜찮은 이런 컬러.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짝 명도가 살짝 낮아지긴 하거든. 아~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오긴 해. 어. 그래서 여름 쿨톤들은 이거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봐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 그래서 나도 처음에 바른 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입술이랑 딱 잘라붙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괜추. 어. 그래서 탑2. 아 탑2. 빠밤. 아, 탑2 빠밤. 탑3! 두두. 뭐지? 공개합니다. 홀리카홀리카. 아 위그. 저 안 내용물이 없는데요? 아 진짜 재구매해서 있는데 또 이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또 굳이 가지고 왔어 이거를. 나와 오빠, 나와. 나와 이거는 여름 쿨톤 뮤트 강추템. 광택감이 진짜 예술이거든? 그리고 컬러감이 여름 쿨톤 뮤트한테 너무 추천을 하는 라인. 그러네. 입술도 진짜 예쁘게 어, 예쁘다. 아 예쁘네. 진짜 예쁘다니까. 어, 약간 눌린 그 색감이 예쁘다. 맞아. 말린 장미인데 너무 말린 장미가 아니라 좀 적당해 눌렀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나 이런 색감을 좋아해. 어 진짜. 언니도 진짜 바르기 좋을걸? 맞아. 어, 약간 라이트 그레이시 톤? 어, 약간 맞아, 그런 맞아, 톤들이 맞아. 사용하기 진짜 너무 좋은 그런 라인이라서 내 인생님. 나는 그래서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냥 이거부터 챙겼거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를 다른 파우치 털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이거 단종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진심으로 모델 안 하고 광고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이거를 단종시키지 말아달라. 어, 그래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라인이 이거거든. 위그. 어 그래. 그래서 오늘 드디어 소원 성취했다. 단종시키면 시위 돼. 어. 물랑이들 함께하자. 어. 비엔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냐고요? 제발요. 홀리카 본사 긴장하시라고요. 나 진짜 눈 3분째 안 감기고 있어. 어. 진짜 제발 반영되면 안 돼. 네. 마지막 두둔. 내가 거의 명도 손으로 뽑는 거야 언니. 어. 요즘 정말 핫하대 핫하다. 너무 핫하다. 신상이 또 등장을 했구만. 맞아요. 요즘 제일 잘 쓰는 거 뭐야? 그쵸? 이거요.
제형이랑 컬러감이 당 기깔 나. 진짜? 없어서는 안 돼. 나 진짜 요즘에 맨날 바르고 내 파우치에 안 들고 다닌 적이 없어. 오? 최근에 나 만난 사람들은 이거 뭐야? 맨날 물어봐. 봐봐. 어? 너무 예쁘지 않아 언니? 어 이쁘다. 진짜 예쁜데 무화과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맞아. 컬러감이 진짜 기깔 나. 어머 봐봐. 발림성. 어머 발림성 무슨 일? 발림성 무슨 일? 그리고 광택감 무슨 일? 입술 편안함 무슨 일? 장난 아니야.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쓱 바르면은 입술이 그냥 바로 스며들어. 오. 진짜 그 정도로 제형이 너무 괜찮고 나도 진짜 완전 빠져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 어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이뻐. 그리고 나는 진짜 여기 담당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라이트 톤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면은 난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구독자 이벤트 5개 바로 진행시켜.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예뻐. 제형도 너무 좋고 컬러감도 예쁜데 좀 더 라이트한 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쿨 컬러가 내가 알기로는 한 2개? 어? 미지근 컬러랑 해서 이렇게밖에 없거든. 아~ 그래서 라이트톤 컬러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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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너무 예뻐. 오,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이거. 언니 이거 미쳤지? 어,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진짜 가져왔어. 일단 이거 바이오힐보의 크림 미스트거든? 시카베리얼 크림 미스트.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란 말이야. 요즘 같을 때 사용하기가 진짜 좋거든? 이게 일단 안개 분사야. 안개야 안개. 안개 그 자체. 여기 안에 판테놀 크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약간 촉촉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피부 진정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잠깐만 속옷 포인트를 너무 정확하게 안 아 진짜 억울하다. 내돈내산. 아 내돈내산. 억울하다. 아 진짜. 오 나는 약간 크림 미스트 하면 예전에 그 달바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달바보다 살짝 더 가벼운 느낌.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거 건성, 수부지 이렇게 다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괜찮네.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인데 언니가 방금 달바 얘기했잖아. 따다다. 어, 내가 바른 게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거는 약간 나는 크림 미스트도 좀 다르게 쓰거든? 요거는 약간 봄, 여름, 가을. 물론 겨울도 쓸 수 있긴 한데 겨울엔 이거지. 아, 맞아 맞아. 아 이게 조금 더 이것도 안개 분사. 이것도 좋아. 맞아. 근데 좀 더 시원시원해. 봐봐. 그래. 착착 나온다고. 뿌리는 느낌 나네. 언니 서준맘 알지? 얼굴 한번 잡아줄래? 아 서준맘이 아니라 뭐야 도대체 그거 이거 몰라 언니? 요즘에 랄랄님 유행하는 거 몰라? 플럼 기싸움 씨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도대체 누구랑 기싸움 하는 거야 언니? 와 편집자님 이거 자료하면 연보해주세요. 이걸 몰라 언니? 미안해 진짜. 엄마가 진짜 악건성이셔. 근데 엄마는 이 라인을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나 겨울에는 이거 없으면 안 돼. 진짜 너무 잘 쓰고 그다음 요즘 이게 좀 더 가벼운 라이트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몰랑이들. 아 금 마무리? 금 마무리. 다음은 이거 알아? 이거 뭐야? 엠키리? 나단 나 너무 잘 쓰잖아 엠키리. 언니 엠키리 진짜 좋은 거 알아? 나 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해. 맞아. 이거 진짜 좋아. 일단 이게 흡수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렇지. 나는 성격이 진짜 급해 언니 알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 스며드는 게 달라. 그리고 향도 언니 맡아볼래? 플로럴한 향도 나면서 원료 향을 진짜 잘 잡았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 응. 스킨케어 하면서 내가 뭔가 지금 CF 모델이 된 느낌? 뭐야? 그런 느낌 난단 말이야. 응. 그만큼 향이 너무 괜찮고 그 제품력이 진짜 좋아. 엄마 설화수 덕후거든? 설화수는 안 써. 그런데 엠키리를 한번 이렇게 드렸거든? 근데 이거는 정착하심. 그 정도로 진짜 너무 괜찮고 찐템이야. 제품력도 진짜 좋고 향도 좋고 드라이. 맞아 드라이. 맞아 이거 진짜 괜찮아. 하나 더 있지. 아 그치 그치. 봐봐. 넘버즈인? 이 넘버즈인 6분 세럼 진짜 좋아하거든? 그냥 몇 통을 배웠는지 몰라. 그냥 내 인생 세럼이야. 이거는 확실히 그 전날에 사용을 하고 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풋잔 마스크팩 세럼 이러잖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난 솔직히 이거 이름이 아 뭐야 뭔 풋잔 마스크팩 세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진짜로 푹 잔 것처럼 펀치는 그냥 말이야 촤악 끌어올린단 말이야. 촤악 끌어올려 그냥.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찐이야. 광고를 했어. 아 했어. 했어. 아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내가 사. 그 이후로 광고 안 줘. 근데 계속 사. 이거 뭐겠어. 진짜야. 진짜야. 너무 좋아. 한번 써봐요 여러분. 이렇게 물처럼 흘러. 근데 와 이것도 흡수력 괜찮아. 맞아 맞아. 이거 피부에 뭔가 얇은 수분 막을 씌운 듯한 느낌. 맞아. 딱 그렇다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돼. 오. 그냥 정착했어. 이거 없으면 안 되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재구매, 재구매, 재구매. 그 정도 너무 괜찮다. 찐템이야. 어머 계속 만지고 싶잖아. 아가씨 손등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 다음에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가 솜초고 스티커. 이거는 그냥 뜯을까? 아깝다.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몰랑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 나는 약간 좀 참을성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팩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약간 붙이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거는 촥 달라붙어.
안 떨어져 그냥. 그냥 진짜 껌딱지 마스크팩처럼 그냥 딱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진정도 진짜 잘 되고 촉촉하게 바로 피부에 흡수도 되고 사용을 하고 나면 아 이게 그래서 마스크팩이지 아까 그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랄까? 진짜 너무 좋아. 이것도 내 돈에서 올영 쓸 때 여러분 저도 살 거야. 이거 진짜 괜찮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내 찐템 나온다. 일단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래 여드름이 없었거든? 근데 약간 나이 들면서 트러블이 진짜 좀 자주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피부 너무 좋은데 지금? 지금 왜겠어? 어? 일락일락. 여드름 자국이나 이렇게 뭔가 트러블 난 게 점점 완화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 그리고 약간 나는 좀 끈적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흡수력도 괜찮고 진짜 제품력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솔직히 나는 언니랑 친하기 전부터 그냥 잘 썼어. 좀 약간 급하게 딱 올라왔다 할 때는 이거 나 진짜 써보는 거 너무 추천해. 맞아 맞아. 진짜 괜찮아. 맞아. 이거 나 인생템이야. 오 감동 감동.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왜 감동이야? 그래서 나 듣고 왜 뭐지? 감동이지? 왜 감동이지? 왜지? 아 또 찐템 나온다 언니. 뭐지 뭐지? 이거 몰라? 나 몰라. 점점 여름이 다가오잖아. 근데 여름에 나 땀냄새 나고 막 운동하고 이제 걱정이야 할 때 이거 쓰세요. 뭐야? 이게 크리스탈 데오도란트라는 제품인데 나는 원래 아이오브 개덕후거든 언니. 아이오브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한 7년 8년 넘게 그냥 계속 쭉 직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도 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겨드랑이 땀냄새 안 나. 겨냥 안 나고 싶다? 그냥 이거 쓰세요. 오 진짜? 진짜 안 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약간 롤온 타입이야. 약간 나 인위적이랑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무향이라서 매일 바르기도 너무 괜찮고 그냥 난 이거 없으면 안 나가. 근데 그 정도로 난 좀 약간 향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내한테 땀냄새 나는 거 진짜 그거 못 참거든? 근데 이거는 바르고 나면은 절대 안 나. 그냥 나는 없으면 그냥 계속 사. 나도 올해 한번 써봐야겠다. 언니 진짜 써봐. 진짜 괜찮아. 진짜 써봐야겠다. 이거 아마 만 원대? 만 원대? 괜찮네 괜찮네. 여름 필수템에 진짜 꼭 필수. 그리고 라이아. 라이아 샴푸. 나는 건성 두피거든? 샴푸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환절기 되면 일단 두피가 일어나. 그냥 일반 샴푸 못 쓰거든? 근데 정착을 했거든? 다 보여?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두피도 예민한 사람들 진짜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그런 라인이고 뭐 이렇게 뭐가 올라와요 하는 사람들 이거 한번 써봐야 돼.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샴푸를 이렇게 했다? 근데 난 진짜 머릿결이 그냥 빗자루야. 너무 안 좋아. 근데 샴푸를 하고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끌어내려가. 머릿결이. 샴푸를 썼는데? 샴푸를 썼는데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져. 진짜 괜찮아. 머릿결이 좋아지는 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을 할 때는 괜찮아. 비껴진다니까? 그래서 너무 괜찮아. 네 찐템입니다. 그래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 라이아는. 좋습니다. 내가 언니 향기에 진심이잖아. 그리고 헤어템에 좀 유독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가져온 라인. 언니 처음 봤지? 이게 뭐야? 이거는 헤어 오일이야. 근데 헤어오일 나는 두 가지를 쓰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날그날 연출하고 싶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헤어오일도 바꾸거든? 근데 내가 헤어오일을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 두 개는 진짜 자신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어. 뭐야 뭐야? 너무 좋아.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건 나우앤덴 에센셜 헤어오일인데 언니 조말론 프리지아 향 알아? 알아! 그거랑 그냥 똑같은 향이야. 나 그거 진짜 좋아해. 이거 언니 맡아봐. 맞지? 똑같아. 똑같지, 똑같지. 게다가 하고 언니 해봐. 진짜 부드러워진다니까? 진짜 부들부들해지는데 뭔가 내가 청순한 그런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 그 프리지아 향이랑 똑같다. 진짜 똑같아. 향도 너무 좋은데 제품력이 그냥 말해 뭐해. 너무 괜찮아. 에어랩 하고 나서 좀 더 그 컬링감 유지할 때도 되게 좋고 머릿결도 진짜 좋아 보여. 그래서 나는 이거 나우앤덴 진짜 이거 내 인생템. 너무 괜찮아. 이건 약간 청순한 느낌 내고 싶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날 약간 좀 힙하게 입었어. 좀 약간 트렌디해지고 싶어. 그런 날 사용하는 헤어오일입니다. 이건 롱테이크. 롱테이크? 롱테이크가 이거 아마 아모레에서 나온 걸 거야. 근데 이거 향이 진짜 매력적이거든? 이거 블랙티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건 약간 여기다 해볼게. 이것도 살짝 맡아봤네. 약간 그리고 무화과 냄새도 나면서 되게 뭔가 트렌디한 우디 플로럴 느낌? 약간 우디 베이스가 살짝 깔려있어. 그러네. 그치? 그래서 약간 나는 플로럴 너무 좀 재미없어. 난 좀 트렌디 거리야 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또 이거 쓰거든? 이 향도 진짜 너무 괜찮고 제품력도 진짜 좋아서 나는 헤어오일 진짜 많이 써보고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정착. 아마 언니 스타일은 이걸 것 같아. 두 개 다 근데 너무 괜찮다. 진짜 괜찮아. 난 향수 진짜 좋아하거든 언니? 향수에 쓴 돈만 해도 진짜 몇백이야. 진짜 진심인데
오늘은 말다프리크. 오! 오늘도 이거 뿌리고 오긴 했거든? 응. 지금 여름에 쓰기엔 좀 무겁긴 해. 나는 솔직히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향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 오. 한번 뿌려볼까? 처음에는 달달한 파인애플 향이랑 사탕이 약간 탁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치? 어, 그러네. 그치? 엄청 달달하고 약간 어? 뭐지? 싶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우디 베이스가 쫙 올라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그런 향이 되게 독특한데 그게 약간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거 계속 흥흥되게 해. 오. 진짜 좋지? 오. 뻔한 향이 아니라서 좋다. 안 뻔해, 안 뻔해. 오. 근데 이거는 막 여자가 써야 돼, 남자가 써야 돼 이런 거 없이 좀 약간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나는 누구나 사용하기 좋다고 보거든? 근데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어. 아무래도 휴양지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괜찮은데? 어, 그치 그치. 매력적인데? 진짜 매력적이야.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미지를 한번 연상을 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난 일단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되게 젠틀해. 되게 젠틀하고 자상해. 근데 몸이 개좋아. 반전 매력을 가진 그런 남자가 떠오르는 이 향수도 추천합니다. 향 진짜 좋네. 오, 진짜 괜찮아. 여러분 오늘 저의 파우치를 진짜 탈탈탈탈 털었는데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셨나요? 몰랑이 분들과 그리고 아랑 언니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여기 한번 딱 찍어주세요 언니. 나의 진심. 우리 집을 털었다니까 그냥? 그 정도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랑 좋은 제품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오늘 영상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박수해주세요. 하나, 둘.